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? 출퇴근할 때마다 뭐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그냥 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머리 회전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서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요즘에 수업을 전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. 줌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강의 계획서도 뭐든지 다 비대면 수업이다, 비대면 수업이다 전부 그러고 있는데 과연 줌 수업이 비대면 수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자, 대면하지 않는 수업이다.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서로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대면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, 인강이나 사이버 강의, 싸강 같은 것은 교수가 녹화해서 어디 사이버 공간에 올려놓은 강의 영상을 그냥 학생들이 접속해서 수강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것은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이 맞죠, 그것은. 그런데 줌 수업이라는 것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야 되죠. 반드시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야만 줌으로 서로 만날 수가 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. 얼굴을 똑바로 뜨고 서로 질의응답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것이 왜 비대면 수업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은 과연 대면 수업이었는가?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저는 로스쿨 강의뿐만 아니라 학부 강의도 많이 하는데 로스쿨은 학생들이 몇명안 돼서 이름을 다 알지만 학부 강의는 막 70명씩 강의를 하게 됩니다. 수강생이 70명 정도 되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. 누가 누군지. 누구한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해도 저 거기 저 뒤에 거기 뒤에 그 안경 쓴 학생 한번 대답해 볼래요? 뭐 이런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상당히 좀 어색하죠. 그리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뭐 저기 홍길동 군 많이 피곤한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전환될 텐데.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요즘 수강생들 중에 절반은 중국 학생들이에요. 굉장히 많죠, 중국 학생들이. 깜깜한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 예의가 아니지만, 네, 도로 밝아졌습니다. 짧은 외대 앞에 있는 터널이었어요. 그래서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이 과연 대면 수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줌 수업은 어떻습니까? 줌은 얼굴들만 쫙 클로즈업 돼 있는 화면에 그 밑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. 홍길동 군,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?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1분이라도 뭐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대화형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학생들은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학생들은 안 해보던 그런 수업이니까 혹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눈길을 뭐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길 피하는 것도 다 보이죠? 얼굴을 바로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걸 대면 수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앞부분 두세 줄 빼고 뒤에는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그냥 하는 수업이 그게 무슨 대면 수업입니까? 그거야말로 비대면 수업이고, 지금 줌 수업은 지금 뭐한 30, 40명씩 되는데, 그한 화면에, 아니면 두 화면에 다 나옵니다. 클릭 한 번만 하면 다 금방 보여요. 누가 화장실 갔는지도 다 보이고, 무슨 뭐 초등학생, 중학생도 아니고, 대학생인데, 얼굴 가리고 있는 학생 있으면, 혹시 뭐 죄지은 거 있으면 가려도 되는데, 우리 수업의 예의 아니냐? 교수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수업을 진행해야지라고 하면
100% 다 얼굴을 다 보여줍니다. 얼굴을 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그래서 저는 줌 수업이야말로 진정한 대면 수업이다.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전 그동안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별로 질의응답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줌 수업하면서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서로 물어보고 대답도 듣게 되고 또 발표도 동시에 시킬 수가 있어요. 강의실 수업에서 발표를 시키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발표하면 나머지 그 70명이 다 듣고 앉아서 재미도 없고 시간은 한 두세 명 발표시키면 다 가고 그러는데 이줌 수업에서 발표는 그냥 소회의실 조를 짜서 소회의실로 만들어주면 뭐한 번에 10명도 동시에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. 발표 시간이 만약에 뭐 20, 30분 되면은 20, 30분 안에 10명이 발표가 끝나는 거고 뭐 짧게 한 10분만 하라고 그러면 10분 안에 한 20명 조를 보니까 29개인가? 19개인가 29개까지 소회의실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만들어서 그 안으로 넣고 발표를 시키면 동시에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. 얼마나 획기적인 수업입니까? 그래서 저는 벌써 발표를 여러 번 시켰고 그 일일이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다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. 학생들이 뭐 불만이 없어요. 참 괜찮은 수업 방식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게 된이줌 수업 마냥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줌 수업은 비대면 수업이 아니다. 오히려 적극적인 대면 수업이다.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자, 얘기하다 보니까 집이 가까워서 여기서 저희 또 잡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